아까 이분 기도가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시대의 모든 문제점을 기도 속에 담아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정말 위기 상황이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우리가 1세기 전에 구한말에 겪었던 그런 그 황당한 비극 속으로 다시 빠지게 되는 그런 모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은 그야말로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이 역사에 역행하는 그런 발언들과 이걸 계속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발언들이 있는 것이 오히려 좋기는 좋아요. 그래야 이 진정한 민주 세력이라든가 신앙의 진정한 신앙의 세력들이 단합할 수 있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상대방에 무슨 세력이 있다든가 이런 건 아닌데 허풍들이 세니까 거기서는 말의 그 파급력이 근데 우리가 그 촛불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어렵게 역사를 바꿔놨는데 여기서 이 역사를 온전하게 한 10년이나 20년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정말 조선 왕조로의 복귀도 아니고 그것보다도 못한 상황으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아까 여기 저희 성경 말씀 좀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그러니까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거를 보고 가서 이제 요한한테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말하라. 사실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보다는 선배고 하여튼 어떻게든 선배고 그 당시 이미 유명한 사람이고 예수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역사에도 요한은 정사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문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이지만 예수는 일체 이 방대한 우리 성경의 문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는 오리무중입니다. 예수의 모습은.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라는 사람은 요한의 문화에서 큰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요한의 문화에서 커서 요한과 다른 세계를 개척함으로써 이제 그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인데 그 핵심이 여기에 나온 겁니다. 이 뭐냐면은 요한에게 알려라. 그것도 뭐냐면은 너희들이 보고 들은 대로 알려라. 뭐 꾸미고 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지금 봤지 않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상황에서 예수가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운동을 하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 제자들 이 그룹 사이에 일정한 좀 텐션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와서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가서 말해라 하면서 한 것이 이 다음 말씀이죠.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자, 사실은 기독교의 본질은 이겁니다.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사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표현을 보세요. 근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뭐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든가 앉은 자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거랑 병치돼 있잖아요. 같은 급으로 그냥 편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역으로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이게 뭐냐면은 이 자유가 아까 두 번을 읽었잖아요. 마태 거를 읽고 처음에 누가 거를 읽고 마태를 읽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말은 뭐예요?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이게. 이 구절이. 근데 마가를 뺀 마태와 누가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자료인데 이걸 Q자료라고 그랬잖아요. Q자료인데 이 Q자료는 상당히 오리지널한 자료란 말이에요. 예수의 원래 모습.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거기에 뭐냐면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는다라는 것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같은 차원에서 병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라든가 부활이라는 예수의 의미가 별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제대로 된 소리를 못 듣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고 그냥 눈 감고 앉아있으면 여러분이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어? 돼진 거예요. 그냥 다. 지금 민중이 죽은 나는 죽은 자들을 살려낸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런 심볼리즘 이런 모든 언어에 왜 이게 앉은 자가 저기 하고 예?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예?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여기 나병 환자니 눈먼 자 이게 다 리스트를 쭉 채워보세요. 가장 핍박받는 가장 그 시대에 소외된 민중의 모습 아니에요. 민중은 눈이 멀고 안전뱅이고 귀가 멀고 어? 뭐 가난하고 죽어있는 이 민중들을 나는 살려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너희들이 보고 듣지 않냐. 그러니까 이대로 알려라 이거예요 지금. 이대로 알려라.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 시대에 이제 내가 아이니하고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모르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에? 뭐 아무리 요새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발랄하게 뛰어놀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뭐를 뭐 얘들을 그냥 천진난만하게 키워서 얘들의 모든 가능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그러지만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러다가 애들 병신 맺는다 이거야. 멍청이 맺는다 이거야. 무슨 자율학습이나 하고 에? 어디 가서 돌아다니면서 그냥 뭐 아무렇게 그 선생이 정말 역사 하나라도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린애들한테 올바른 정신을 심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전부 그냥 쉽게 생각하면서 역사도 안 가르치고, 에? 정말 역사를 안 가르친다는 뭐냐? 몰라요. 근본이 몰라요, 지금. 여순 반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다 들었죠. 여순 반란이라고. 그런데 그게 진짜 어떤 사건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여순 반란이라는 것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빨갱이이기 때문에 그게 자그만치 그 일주일 동안에 그걸 지나 여수 순천을 진압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주일 동안에 만 명이 죽습니다. 만 명이. 에? 그것도 전부 그 운동장에 공설 운동장이니 뭐 북국민학교니 뭐 이래가지고 그 다 나오게 하고 집에 만약에 숨어 있으면 다 즉결 죽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전부 나오게 한 거예요. 전부 전원이 여수 시민 전체가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청년들은 전부 베끼고 왜 베끼는 줄 아세요? 반스만 입히는 거예요. 왜?
빤스는 갈아입지를 못, 미처 갈아입지를 못한다 이거야. 근데 그 빤스가 군대 빤스를 입었으면 다 죽이는 거죠. 군대 빤스를, 그거 뭐라고 하면 손가락총이라고 그래. 뭐 손가락총. 아니, 나와가지고 그냥 손가락 대면 다 죽이는 거야. 그냥 손가락, 손가락.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여학생인데 여학생들이 그렇게 열렬히 싸웠어요. 왜냐면은 그건 사실 우리가 지청수라고 하는 뭐, 그 여수 14연대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건 넌센스예요. 그런 거 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뭐냐면 제주도로 사상을 진압하러 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군인인데, 군인이라는 건 국방을 지키는 거지 국내의 치안을 위해서 우리 동포를 학살하는 거는 그 우리 군인이 할 짓이 아니지 않냐. 굉장히 의식이 있는 군인들이 뭐냐면은 이 짓 하러 우리는 제주도 못 간다. 왜냐면 여수 14연대군 제주 구연대는 다 그 향토연대 그 지역에서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사정을 아니까 이거는 토벌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토벌이라는 건 뭐예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진압은 회유도 하고 이러지만 토벌이라는 건 보이는 대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군인들이 토벌하러 가라. 근데 14연대 거기에도 제주도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자기 고향 사람들 죽이러 가는데 이 사람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동을, 거기서 그 삐라를 보면은 굉장히 현명하게 뭐냐면, 반란을, 그 혁명 이런 말이 없어요. 제주, 토벌, 명령, 거부, 병사위원회. 출동 거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이렇게는 제주도 못 갑니다. 그러고서 얘들은 쓸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그 제주도 가라고 지급한 엄청난 신식 무기들을 가지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리산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는 그 14연대 가고 있던 무기가 전부 민간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 14연대에 있던 무기들을 전부 줬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때 다시 죽었던 인민위원회가 부활을 한다고요. 인민위원회라는 게 이게 자치위원회예요. 그냥 인민이라는 말이 이게 혼란을 내가 그러면 인민이라면 전부 다 지금 빨갱이라는 의미로 알아요. 그래서 인민이라 그러면 동물하는 말도 못 쓰잖아 지금. 우리 말에 우리 어렸을 때 다 동물하고 그랬지. 그 국민학교 때 우리가 친구를 다 동물하고 그랬지. 너한테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거. 동물하는 말도 이렇게 빨갱이어도 인민이라는 건 맹자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인민, 토지, 정사 이 세 가지가 나라의 기본이다. 그래서 인민이라는 말은 항상 모든 사서삼경 읽은 사람들 했던 말이라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건 국민이라고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인민에 의한 정치, 인민을 위한 정치 이렇게 번역이 돼야죠.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Of the people. 인민이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건준 조직과 연계돼서 전국이 인민위원회를 조직을 했는데 그거를 탄압을 하면서 미국 군정이들 와서 탄압을 하면서 우파 꼴통 새끼들이 자우지간 친일파로 쭉 내려오던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래가지고 미국 군정에 붙어가지고 억압을 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인민위원회를 눌러서 전부 해산시켰는데 미국 군정이 들어오면서 다 해산시켰는데. 여수에서는 인민위원회가 다시 조직돼가지고 그 당시 뭐냐면 엄청난 여러분들 이 48년 상황을 보면은 48년 상황을 보면 이게 미군정에서 이 나쁜 놈들이 미국 수집령이라는 걸 내가지고 이 농민이 그 굶어 죽고 있는데 거기서 전부 미국을 수집한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뭐냐면 5분의 1 가, 그것도 5분의 1 가격으로 다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없죠. 그게 쌀이 그 전부인데 그걸 다 그렇게 뺏기고 그거를 갖다가 또 이 매점 매석하는 새끼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창고에서 푹푹 썩어 가는데 사람 다 굶어 죽어요. 근데 그 해가 또 엄청난 태풍이 세 번이나 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수확이 망가지고 뭐 아주 인민의 삶이 말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그 14연대가 그런 출동 거부를 하고 무기가 저기 하자 인민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창고를 열어서 곡식을 나눠주고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천일화학인가 그 아주 친일파 굉장한 그 공장이 여수에 있었는데 그거 거기서 나오는 이 찌까답이라고 이 저 버선처럼 생겨서 밑에 고무창으로 댕긴 거 있어요. 그 일본 구두. 그거를 다 나눠주고 또 그 흰 고무신을 다 나눠주고 그랬거든. 그 나중에 이게 7일 만에 뒤집어지고 나서 찌까답에 씹은 놈은 다 죽이는 거지. 찌까답에 씹은 놈은 다 죽이죠. 흰 고무신 씹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학생들 머리 깎았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넌 총 쐈던. 그래가지고 1만 명을 죽여요. 여러분들 아우슈비츠에서 일시에 1만 명을 죽인다 이런 거 없었잖아요. 유대인 학살도 이렇지 않았어요. 그걸 명령한 게 누구냐? 이승만 예? 철기라고 해서 우리 독립군적이라고 해서 이범석 그 개새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주 존경하는 조병호 이 개새끼들이라고 이, 이 새끼들이 어? 인민을 다 죽여야 이 새끼들 겁을 줘야 우리 이승만 형님이 기반이 없거든요. 기반이 없었어요. 그 당시 이승만이 외국에서 와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뭐 프린스턴 박사고 뭐 하버드에서 MA를 하고 어쩌고 그러니까 전부 이승만 박사 그렇지만 얼어빠져 이승만 박사 1, 2개월이면 뽀로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 당시 이승만이라고 하면 통치 기능도 없고 우리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다 여론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 기반이 없으니까 통치 기반을 만드는 거 어떡하냐? 겁주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새끼 누구야? 전두환이가 우리나라 대통령 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다가 누가 있어요? 어린애도 그 뭐 삼척동대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 당시 그 사람이 정권을 잡는 건 어떻게 칼로 푹 쑤시는 거다. 5.18에는 간단한 거 아니야? 깡패 새끼들 말이야 그냥 양아치 새끼들은 잭크나이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냥 이 야쿠자들은 이따오 시칼로 푹 쑤시는 거야 그냥 겁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5.18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됐잖아요. 에? 그래서 군말이 못하다가 우리가 이제 육시방쟁 이런 게 벌어지잖아요. 그때만 해도 뭐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민도가 높았기 때문에 몇 년 안에 뽀로가 난 거예요. 80년에 일어나고 뭐 85, 86년이 벌써 아무리 억압을 했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에? 그런데 전두환이가 칼로 쑤신 것보다 더 호되게 쑤신 게 이승만 이 개새끼란 말이에요. 이승만 새끼가 그냥 여순 민중들을 그렇게 죽여버리고 죽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뭐냐 통치 기반을 확보한 거죠. 그 통치 기반이란 뭐예요? 체제에 대한 공포감이죠. 한국인들은 거기서 체제에 대한 공포감을 배운 거예요. 체제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이었는데 다 손가락 대면 죽는 거야. 우파 어떤 놈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근원적인 인간에 대한 불신감. 그렇고 뭐죠? 딱 간단한 거예요.
빨갱이이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죽음은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다 죽어. 그 때문에 죽은 놈은 다 빨갱이 처리가 돼. 호적사에 다 빨간 줄로. 연좌제에 걸리는 거죠. 그 자손들은 그걸로 인해서 계속 수십만 명이 묶이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전라도 사람 빨갱이, 김대중 빨갱이 새끼, 5.18 빨갱이 새끼들, 우리나라에 쫙 여태까지 깔려오는 이러한 의식의 흐름을 우리는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이, 우리 언어가 거기에 노예가 되고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응? 노예, 우리 자신이 그 언어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어로부터 벗어나자. 이게 근본은 알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쓴 거예요. 우린 너무 몰랐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그래도 뭐 교보 예스 24 이런 데서 그 베스트셀러래요. 근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이게 운동으로 펼쳐야 됩니다. 내 책을 읽으면 의식이 변해요. 아, 우리가 정말 몰랐었구나 이거. 어? 이거 말이 되나? 이게 각성이 되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내가 지금 힘들지만 위로를 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도 이게 국민들이 이렇게 호응해 주니까 내가 그렇게 어렵게 쓴 책이 없어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불과 시간이 쫓기면서 불과 내가 운필을 한 시간은 한 달밖에 안 돼요. 이 점에 한 달에 썼어요. 어? 하루에 몇 매를 써야 되지 않나? 옆에서 여러 명이 베끼기만 해도 날 못 따라와요. 원고 베끼기만 해도 날 못 따라와. 그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는, 그러고서 한 달 동안 교정 보고 편집해서 인쇄까지 딱 끝내서 내놓으니까 지금 불티나게 팔고 있어. 아마도 그 KBS에서 내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회자가 많이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내 책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1, 2만 부에 끝날 게 아니라 이게 난 이게 이 책을 내가 뭐 판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한 100만 부만 팔리면 역사가 뒤집어지리라. 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난 이 책을 계속 프로모트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시각에서 이거를 좀 인지를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이 깨인 사람들끼리는 아까 여기 설교 그 기도에도 그 모든 핵심적인 얘기들을 공유하는 우리의 공감이 된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지만은 이런 얘기가 나는 근본이 무지가 깔려있다는 거야. 알아야 할 걸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알아야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제주도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여수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예? 그 핏줄이 있는 거, 거기에 흘러내려오는. 여수라는 게 그 고려 말에서 조선 왕조로 넘어갈 때도 뭐냐면은 그 여수현의 최고 이 장이 이성계를 거부해버렸다. 이성계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선 왕조가 들어서면서 여수를 역형으로 규정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현으로 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런 반골 기질이 그 있는 거예요, 여수에.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그 이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되고 딱 지금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오늘 40분만 하기로 했는데 오늘 지금 몇 분 지났나 지금? 네? 벌써? 아이고. 근데 윤봉길 얘기 좀 해야 돼. 윤봉길. 나는 그 여러분들이 아시지만은 내가 지난번 설교할 때 설교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예수는 팩트예요. 분명히 갈릴리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는 사실 몰라요. 모르는데 그 인간 예수를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그 인간 예수를 적어놓은 문헌들이 있는 거예요. 가장 원초적인 자료가 도마보고서. 내가 좀 강의한 거를 갖다가 이 뭐지 도올TV를 통해서 그냥 나가고 있는데 나가기만 하면 매일 올려. 매일 나가기만 하면은 그날 밤으로 만 명이 보내. 매일 그 무섭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도마복음 교회가 지금 인터넷상에 만들어져 있는데 이 도마복음서 같은 게 예수의 그 오리지널한 모습을 잘 전하는 문헌이고 그 다음에 제가 꼽은 게 마가였다. 그래서 마가복음인데 지금 그것도 2,000맥을 넘게 썼는데 몇백맥이면 더 쓰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낼 겁니다. 책으로. 근데 그때 한 얘기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그 우리 안병무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이 소위 민중신학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는 팩트이긴 한데 그것은 뭐냐면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건. 예? 그 내가 지난번에 강의에서 계속 예수는 사건이라는 거죠. 사건. 예수 사건이 분명히 있었어요. 예수 사건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내가 오늘 이 강의를 이 교회를 벙커 교회를 떠나가는 동시에 여기 남는 건 돌의 모습이 남는 게 아니라 돌이 실체가 남는 게 아니라 돌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었다라는 사건이 남는 거예요. 사건이라는 개념이 잠깐 들어오십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가 아니래도 그 예수 사건은 계속 역사 시공간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저렇게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네? 귀먹은 자가 귀가 들리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리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앉은뱅이가 서고 이러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면은 그게 바로 예수 사건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냐면 안병무 선생이 가장 충격을 받은 게 살아생전에 전태일이가 분신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거기를 직접 가서 보니까는 내가 왜 갈릴리 예수만을 예수라고 생각했던가. 천태일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예수 사건 아니야. 자기 이 사건이라고 하는 신학적 개념의 현실태를 본 거죠. 그런데 오늘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간단하지만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윤봉길이야말로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예수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애초에 예산 사람인데 예산 자 고향을 떠날 때는 완벽하게 딱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떠나면서 그 동네에서 뭐 야학도 하고 뭐 엄청났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예산이라는 데가 인물이 나는 곳이거든요. 예산이라는 데가 나는 천안에서 컸지만 그게 다 옛날에는 천안부의 소속이에요. 그래서 같은 동네인데 예산
조선이라는 데가 인물이 많아요. 추사 김정희도 그쪽이고 뭐 이 사람은 꼴보수에 속하는 사람이지만 뭐 백야 김좌진이라든가 뭐 여러분들 생각해도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 위에 홍성 같은 데를 가면은 그 메주컨 성산문 예? 사륙신 중에 한 사람이 성산문도 거기서 나왔고 뭐 예를 들면 김옥균이라든가 만해 한용운이라든가 그 엄청나요. 이 예산 이쪽 지역의 인물군이라는 게 뭐 동국통감을 쓴 서거정 뭐 이런 사람이 다 아주 엄청난 인물들이 그 맥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근데 윤봉길은 거기에 이제 시량리라는 데서 태어났는데 이게 파평윤 씨 집안들이 주로 이 흐름을 보면 소론 계열 사람들인데 그 윤관 장군도 그 여진을 정벌해서 그 구진을 개척하고 막 이런 분 아니에요. 근데 이 소론 세력들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건강합니다. 주로. 그러니까 이 노론 소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인 뭐 북인 이런 흐름 중에서 소론 계열의 가장 상식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상식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이 사람이 성주록이라고 매국 선생 성주록이라는 그러니까 1919년에 이게 나타나 뭐지? 그 3.1운동이 벌어지자 이제 선생들이 이제 와서 칼 차고 들어와서 학생들을 교실에서 막 이렇게 탄압하고 이러니까 이 누구지? 윤봉길이가 난 학교 안 가겠다. 학교 안 가겠다. 뭐 상당히 현명한 결정이에요. 사실 그 당시 뭐 특별한 걸 안 해도 뭐 시골에서 학교 안 가는 거야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어디까지 왔던 놈이 학교 안 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현명한 결정인데 내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 결국 일본 놈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교육을 받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안 가요. 윤봉길이래야 나보다 40살 위에요. 그게 먼 사람이 아니에요. 네, 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윤봉길이 이런 분이 1919년이면 그러니까는 11살 요때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난 안 가겠다. 그러고 그 동네에 있는 엄청난 그 학자가 있었는데 그 매곡 성주록이라고 성산문의 후손이 하는 학당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서당에서 공부를 한 4, 5년 하게 되는데 엄청 이상 우수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경주 김씨인데 엄마가 이 소학을 다 돌돌 외울 정도로 한학의 교양이 있는 엄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이런 이 우리 근대사의 인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그저 뭐 하고 뭐 예산 촌 놈이 어떻게 상해로 가다가 고생고생해서 그냥 뭐 야채 장사하고 이러다가 어떻게 뭐 누구야 김구 눈에 띄어가지고 폭탄을 던져가지고 히트 쳤대더라 뭐 이게 이 역사를 사실 이런 수준으로 사실 알고 있다고 우리가 이런 사건이 이 예수 사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진짜 그 매헌 윤봉길의 삶의 역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 것보다 더 진지하게 읽어야 된다. 그 삶의 역정이라는 것.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안 가고 서당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사서삼경을 다 띄고 훌륭한 선생님. 그래가지고 그 선생이 넌 정말 훌륭하다. 대단하다. 너한테 또 가르칠 게 없다. 그래가지고 아유 선생님 안 가르쳐주면 어떡하면 더 이상 나한테
배우지 말고 뭔가 살아있는 걸 배워라.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그러는 판인데 아주 호를 매주컨 그 성산문 매주컨이거든요. 매주컨인데 그 매주컨의 호를 따서 매헌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윤봉길 매헌 윤봉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해 홍구공원에는 매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산문의 그 절개를 이미 어려서부터 완전히 몸에 익힌 사람, 이게 역사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거저가 없는 겁니다. 이 거저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산문이가 윤봉길이가 그러고 있는데 사건이 하나 터진다. 사건이. 그 선생 그 왔다 갔다 하는데 고갯길에서 어떤 놈이 나무로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지고 가다가 이 사람을 보더니 아이고 이거 좀 아쉬웠구만요 그러면서 이렇게 펼치는데 보니까 공동묘지에다가 이렇게 꼽은 그 묘지명에 누구누구지명 이렇게 하는 걸 다 붓으로 간단하게 공동묘지니까 뭐 대단한 걸 그걸 다 했는데 이놈이 와서 그걸 글씨를 식별을 못하니까 다 뽑아가지고 갖고 와서 이게 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성함이 이런데 이걸 찾아주셔니까 윤봉길이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이렇게 찾았어. 딱 찾아 들고 나니까 윤봉길이야 야 이거 큰일 났다. 너 네 아버지 그럼 이거 다 묘지 묘표를 표시를 해놨냐? 걔가 표시할 방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뽑았으니까 야 이놈아 지금 네 아버지 것도 못 찾게 생겼지만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아버지 묘를 잃어버렸구나. 그러니까는 이놈이 앉아서 엉엉 우는데 그놈을 때릴 수가 있어요? 뭐 하겠어요? 거기서 깨닫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더 무서운 거는 식민지의 일본의 식민지 침략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무지가 우리 민족의 무지가 우리 민족을 망치고 있다. 이 무지를 깨우치는 것이야말로 독립보다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야학운동을 벌려요. 그래 실지를 놓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체 무슨 사사삼경 가르치는 소용없고 일본 놈들 한 거 필요 없으니까 자기가 농문 독본이라는 걸 썼어요. 교재를 써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농민 독본이라는데 이렇게 보면은 건강한 신체에 좋은 정신이 있나니라. 세계를 움직이려거든 내 몸을 먼저 움직이라. 내일로 미루어 좋은 것은 가난밖에 없느니라. 진실은 모든 위대함의 기초이니라. 단단한 땅이래야 물이 된다. 일전을 비웃는 자는 이전에 울 때가 있느니라. 동정 없는 눈에는 눈물이 없느니라. 자기 생각들을 그런 걸 다 엄청난 사람이죠. 이 윤봉길이라는 사람이 독본을 줬는데 오늘날 봐도 대단한 명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계속 국민들을 가리키고 뭐 수암체육회니 뭐 해가지고 운동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공동구매하고 공동판매하고 이러면서 그 농촌운동을 하다가 어느 날 그냥 불현듯이 내가 이 시골에서 이 야학만 하고 이래가지고 이 국가를 구할 수가 있겠는가? 뭔가 이 붉은 주먹이 나에겐 있는데 이 맨 주먹으로라도 나를 세상을 한번 바꿔봐야겠다. 지금 여기에는 붉은 혈관이 솟구치고 있는데 이것이 땅에 들어가면 썩구만. 내가 이 피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조금 넓은 세상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만주로 떠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공근이라는 안중근의 둘째 동생이가 둘째 남동생을 만나서
이제 김구하고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김구는 그 당시 뭐예요? 이봉창. 여러분들이 이 윤봉길하고 같이 기억해야 할 사람이 반드시 이봉창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인데 이제 동경 가서 이 노무자 노릇 하다가 니주바시 그 이거 지금 일본의 황거 그 앞에서 이렇게 가다가 천황이 가는 걸 봤거든. 근데 옆에 있다가 어떤 분이 검문을 하면서 자기가 무슨 편지 하나 주머니에 있다 그래가지고 뒤립다 맞고 뭐 그 며칠 구류가 되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놈이 그냥 자기는 일본인처럼 살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냥 의식 없이.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돌아가지고 야 지금 이렇게 가까이서 내가 일왕을 볼 수 있는데 이 새끼를 죽일 수 있겠구나. 에?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이런 기회가 또 올 수가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상해로 와가지고 김구를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는 확인을 하고 그 뜻이 확실하다는 거. 그러니까 폭탄을 제조해서 준 거예요. 폭탄을 제조해서 줬는데 그 니즈바시 와가지고 던졌는데 호위병 뭐 한두 명 상처나고 말았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 상해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게 대사건이죠. 천황을 일본의 우린 지금 천황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일왕이라고 하지만 일왕을 직접 죽이려고 하는 신호가 돼. 중국 사람들은 상상도 못한 거거든. 상상도 못할 때 한국인들이 이런 발상을 해서 하여튼 폭탄을 던지는 데까지 성공했다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해의 모든 신문에 뭐라면 불행부주 불행이도 들어맞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중국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아 불행이도 이게 맞지 않았다. 그 일본 놈들이 거기에 야마가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정세이지만 직접적으로 그래서 상해 사변을 일으킵니다. 네? 상해 사변을 일으키니까 그때 국민당 군대가 엄청 잘 싸웠는데 엄청 일본 군인이 1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난 그런 전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상해 사변에서 엄청난 일군이 그 희생자가 났는데도 결국은 정복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홍구공원에서 이제 예 기념 상해를 우리가 점령했다. 저 똥배이만 먹은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일본의 핵심은 그 당시 일본의 핵심은 아 중국의 핵심은 북경이 아니에요. 이게 상해거든요. 그러니까 상해 남경 이쪽 이 중국의 아주 이 장해석 아주 본 손문 이런 사람들 다 여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해를 우리가 먹었다. 그래서 전승 기념일과 이제 천장절이라고 해서 자기들의 왕의 생일날 이걸 같이 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동안 이제 디테일한 건 여러분들이 대강 아시니까 내가 얘기할 건 없겠으나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날 식장에 그걸 기획한 팀들이 많았어요. 이게 공표가 됐으니까 소위 이회영 선생 계열의 아나키스트 계열에서도 여러분들이 저 지금 정읍에 가면은 백정기 의사의 동상이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정기라는 분도 또 여러분들 기억하실 아주 대단한 분이죠. 아주 지식인이고 잘생기고 백정기는 무엇보다 아주 진짜 미남이에요. 그 멋있는 사람인데 백정기 근데 그때 뭐냐면 작전이 뭐냐면은 우선 폭탄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식장에 들어가는데 잘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 들어가려면 영사관에서 반드시 그 출입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출입증 입장권을 받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 승전식을 하려니까
뽀대나게 하려면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문에다가 일본인들은 다 와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다 이걸 뭐 입장권 발행하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여기 허점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일본 사람은 변도 하나하고 물통 하나하고 일장기만 가지고 들어오면 된다. 그렇고 외국인들은 영사관에서 입장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윤봉길은 일본말을 잘했거든요. 아, 표시 안 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누구냐면 여러분들 김홍일 장군이라고 아시죠? 김홍일 장군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참 비참하게 별로 뭐 주중대사도 하고 그랬지만은 외무장관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승만이 아주 철저하게 견제했어요. 김홍일이라는 사람을. 근데 이 김홍일이라는 사람은 중국 국민당에서 장성을 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한국인이 거기서 스타가 됐다고. 중장까지 올라갔다고. 그런데 그 당시 뭐냐면 상해 조병창, 무기 만드는 조병창의 기술부 뭐 책임자로 있었다고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봉창 그 사건도 거기서 수류탄을 제조를 한 건데 이게 약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가슴에 응어리가 있는 거야. 야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이거. 그러니까 김구가 가서 부탁을 한 거야. 야 도시락 폭탄이 우리 필요하다. 도시락. 이 도시락을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위에는 이렇게 딱 해서 쌓아. 에? 쌓고 이 밑으로 심지를 빼서 그 이렇게 쌓는데 구멍을 뚫어가서 심지를 바깥으로 빼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냥 이 저 보재기를 쌓았어. 근데 이제 두 줄이 이렇게 심지가 이렇게 나와있거든. 요걸 잡아당기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빵 터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물통은 물통을 열면 그 심지가 이제 그냥 여기서 잡아 빼면 다섯에 터지게 돼 있는 거. 그걸 만들었어요. 김홍일 장군이 야 이거 부탁을 해서 일본 아주 공을 대면들. 근데 윤봉길이 얼마나 철저하냐면 그때가 6일인가 전인데 그 실험을 해봐야 돼. 그냥 이게 터진다는 거면 믿고 이거 하면 이게 엄청난 거사인데.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가서 그랬더니 자기들이 얼마만 만들 수 있어. 이틀이면 또 만들 수 있다. 좋습니다. 이거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 폭탄을 땅속에다 묻어가지고 2cm짜리 철판으로 뒤 업고 심지를 빼가지고 멀리서 잡아내는 실험을 했어요. 이따오 강판들이 다 나가버리는 거야. 됐습니다. 이거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장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것은 뭐야? 이 백종기는 중국의 고관을 통해서 그 입장권을 얻다고 기다리다 안 와서 못 갔어요. 그런데 이 김구 작전은 뭐냐면 우리는 그냥 간다. 그 대신 전에 돈을 줘가지고 홈스판으로 멋있는 아주 부호처럼 또 이 사람이 이렇게 저 잘생겼거든요. 매번 잘생겼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뭐 파평윤 씨 인물 났지. 그러니까 이게 딱 해가지고 이 홈스펀으로 맛있게 딱 차려입고 도시락을 여기서 걸어서 여기 찾고 변도 하나 들고 딱 들어갔는데 일본인이 들어가는 입구로 간 거죠. 근데 딱 보니까
한편에 서 있는 놈이 죽은 놈이라는 거야. 거기 가서 뭐, 내가, 난 너로, 어머, 그냥 쓱 들어. 통과한 거죠. 백정. 백정기는 그렇게 못 들어가는 애를 써가지고 결국 통탄을 했는데, 통탄을 했는데, 그렇게 통과한 거야. 이건 진짜 기적적인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 단상이 있는데, 그 단상에 시라카와 대장이, 육군 대장, 그 당시 일본 역사에서 육군 대장이 적에 의해서 죽은 건 이게 유일한 일입니다. 시라카와 대장하고 우에다 중장, 그 두 놈이 제일 높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이 안중근 때하고 달리, 안중근은 이 도시로 보면 누군지 모르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사진까지 김구가 다 구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사전 답사를 며칠을 했어요. 그 전날 밤에도 이 사람은 혼자 갔어요. 혼자 갔어요. 이 사람은 이쪽을 보고 있고 여기 어린애들이 어린애들 무슨 그 소년 노래 부르는 애들이 있었고 여기 이쪽에 군악대가 있었고 이러고 있는데 윤봉길은 어디를 자리를 잡았냐면 이쪽 각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다 보고 있으니까 이걸 저 앞으로 여기서만 이게 저 사전에 저지가 된단 말인데 여기다가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 단상으로 왜냐면 폭탄을 안전하게 던지려면은 뛰어와서 던져야지 가깝게 던져야지 멀리서 던지면 정확성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했는데 또 비가 왔어요. 그때 비가 와가지고 스피커가 삑삑 하면서 막 그 소리를 내서 엄숙하게 이러고 다 움직이는 게 곤란한데 스피커가 삑삑삑삑 이러니까는 기사들이 그 스피커를 고친다고 조금 움직였단 말이에요. 움직였는데 그 틈을 타가지고 던졌는데 이 도시락 폭탄이 원래는 더 센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자살용으로 물적인 한 건데 이거는 예 그래서 넌 이거 끝나면 자살용으로 이 김구가 그걸 건네줄 때 진짜 그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너 같은 인재를 내가 죽이러 보내 자살용 그 폭탄을 만들어 주는 그 심정이 그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식사를 하고 떠날 때도 시계도 근사한 시계를 해가지고 비싼 시계를 샀거든. 6원짜리를 뭐 스위스 시계 큰 회중 시계를 이렇게 사는데 윤봉길이가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가면서 이 시계도 곧 쓸모가 없습니다. 선생님 거는 2원짜리고 제 건 6원짜리 이게 신품이니까 저거 바꾸시죠.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를 이렇게 하더니 돈을 꺼내면서 선생님 저는 조금 있으면 돈이 필요 없는 놈이잖아요. 제가 이거 왜 갖고 갑니까? 야 그래도 부대를 시대 보니까 택시 타고 그래서 택시를 타거든. 뭐 이 일체적인 아니까 택시를 타고 프랑스 쪽에서 거기까지 홍콩으로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를 타고 내려도 제가 한 2원 60전 정도는 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그 나머지를 다 털어드리는 거예요. 이 윤봉길이 그 장면이 응?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그 죽으러 가기 전에 김구 선생이 야 너 그러지 말고 어린애들이 두고 갔거든요. 그니까 네 아들한테 지금 윤봉길이 24살이야 그렇잖아요 지금 에? 24살짜리예요 지금. 그러면서 아들한테 편지라도 남겨라. 그래서 쓴 편지가 있어요. 너희도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조선을 위해 꼭 용감한 병정이 되어라. 태극기 깃발 높이 드날리고
내 빈 무덤 찾아와 술잔을 부어다오. 아비 없다고 슬퍼하지는 말아다오.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시니 어머니의 가르침을 통해 훌륭한 아들을 동서의 역사로 보건대 동양에는 맹자가 있었고 프랑스에는 나폴레온이 있었으며 미국에는 발명왕 에디슨이 있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런 어머니가 되고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편지를 상하게 쓴 게 마지막 편지예요. 그런데 이봉창고 있잖아요. 여기 선성원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뭐냐면 애국단의 일원이 돼야 여기 있잖아요. 적국의 수계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건 천황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진 찍을 때마다 이게 정확한 대상을 지정하고 있어요. 이 선성은 그다음 그다음 저 이봉창거 말고 그다음에 윤봉길거 한번 보세요. 여긴 뭐라고 그랬죠?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달라요. 뭐냐면 여기는 완전히 중국을 침략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헷갈리거든요. 왜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을 침략하는 이런 말을 안 들고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살하기로 맹세하나이다. 근데 이게 이거를 왜 찍겠어요? 여러분 사진 찍는다는 게 이게 이렇게 위험한 일을 이게 다 누설이 될 수도 있고 뭐 한데 이거 왜 찍나? 이런 걸. 근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사건이 성공한 후에 이거를 크레임하는 많은 나쁜 놈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했다고 성공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한인 애국단 우리 조선의 동포들이 일본을 처단하기 위해서 한 전쟁 수행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딴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모든 수사가 김구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엄청난 사건 이 사건 이후에 이게 4월 29일 날 사건인데 5월 10일 날 상세하게 이 사진을 내고 중국 신문에다 김구가 전말을 써서 내요. 발표를 한다고. 만방에 세계 만방에 우리 민족이 했다. 이건 우리 민족이 수행한 전쟁이다. 선포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근데 그 명분이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 대장 순회를 죽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중국인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중국 여기서는 중국을 침략하는 수괴를 도살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 직전에 만보산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복잡한데 만주에서 일본놈들이 한국 사람들 이주시켜가지고 중국인들을 싸우게 해요. 그래가지고 뭐 수로 문제로 이 농지 저기 하다가 수로 문제로 엄청나게 가벼운 충돌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조선일보에서 뻥튀기라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민족 감정을 불러일으켜 이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막 죽였다. 때려 죽이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한국인들이 막 그냥 이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 불행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여기서 중국 음식점 하던 그런 산동 중국 교포들이 많았잖아요. 국내에서 이 반중국인 감정 반짱꼴라 감정 때문에 우리가 짱꼴라 하고 막 이거 경시하고 이랬던 것이 그 만보산 사건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정직하게 얘기해서 한 100명 이상이 죽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을 바라보게 상해에서도 이 개새끼들 일본국을 앞잡이 새끼가 돼가지고 우리 중국인들을 이렇게 막 죽이고 핍박하냐 이런 아주 감정이 최악화돼 있을 그런 상황에서 윤봉길이 박항서 감독의 효과인 거죠. 어? 이해가 가시죠? 어? 네. 우리가 월남에서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사실 이 만보산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쁜 짓 한 거예요, 중국인들한테. 그런데 그 몇 배로 갚아준 거죠. 일시에, 와, 한국인 최고다. 한국 사람 최고다. 김구는 이걸 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폭탄을 던지는데도 이 사람이 아까 말했던 스피커 삑삑삑삑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때 딱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사실 도시락 이걸 던졌으면 엄청난 피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수통물을 던진 거예요. 저 새끼들 둘만 죽이면 된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이 그 순간에도 그게 착해요. 그래도 딱 수통을 빼가지고 또 수통은 명중성이 더 도시락보다는 넓적한 것보다는 이게 명중성이 있거든. 그것도 다섯 번이라고 그랬으니까 뽑고 하나 둘 기다렸다가 딱 던진 거야. 그거를 실업가하고 우에다 정 가운데 그 두 사이에 탁 던졌습니다. 다 같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이 도시락반테는 자기가 덮어가지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도시락은 열기를 못하고 심지를 못 당기고 그냥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결국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런 얘기들이 예수 사건은 예수는 갈릴리에서 찾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갈릴리에서만 예수를 찾으면 이 그건 하나의 원형 모델이고 우리가 성서를 읽는 태도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수 없는 예수를 우리 역사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네. 우리가 알아야지. 이런 많은 얘기들 여러분들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았어? 그 윤봉길은 뭐 촌놈이 와가지고 김구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폭탄 딱 터뜨려 이렇게 무식한 에? 이 윤봉길 사건은 이러한 통쾌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장개석이 그 전에 무시했던 우리 임시정부를 정식으로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와 이거 대단하다. 중국의 4억 인구보다 한국의 청년이 더 위대하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몇십만 불을 임시정부에 지원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고 바로 1935년 응? 35년인가? 33년 5월에 남경에서 두 사람이 장개석이 만납니다. 김구가. 그러니까 김구의 모가지에는 현상금 60만 엔이 그 바로 걸렸어. 그런데도 유유하게 살았어요. 유유자적하게 사셨어요. 그런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경교장에서 안두희라는 그런 형편없는 개자식한테 그래 죽음을 당하는 이 역사 에? 이 아이러니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게 그렇게 갈 사람이었냐. 이 조국땅이 훨씬 더 야비합니다. 이 조국땅이 우리의 조국땅이 모든 죄악은 우리가 해방된 후에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1943년 카이로 선언 때 장개석이가 윤봉길이를 언급하면서 조선은 반드시 독립시켜줘야 된다. 루즈벨트하고 처칠하고 장개석이 만났을 때
한국의 독립을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장개석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윤봉길 사건으로 윤봉길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독립을 가져다 주고 해방을 가져다 줬다는 거는, 그리고 안중근이가 이토를 처단한 것은 침략자를 처단한 겁니다. 윤봉길은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독립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달라요. 역사적 단계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독립국임을, 독립국으로서의 임시정부가 이걸 선포를 했고 독립국으로서 일본과 전쟁을 수행했는데, 그 전쟁의 수행 방식이 소수의 사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 효과적인 방법, 의열투쟁인 거죠. 그렇게 해서 한국 역사는 비로소 전 세계에 자주민임과 독립군임을 과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의거가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의거이며, 이것이 우리 역사의 이 혼, 우리 역사의 혼과 어를 여태까지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알아야 되지 않나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건 알아야 되지 않나요? 앞으로 벙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제 책도 열심히 좀 읽으시고, 그리고 이 조선의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통찰을 가져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북풍 한 설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이 시절, 조국의 운명은 날로 북풍 한 설이 휘몰아치는 차가운 이념에 동토로 물러나는 어리석은 발걸음질을 재촉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사람에게 말하라. 눈먼 자가 시력을 회복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얻으며 귀가 들리지 않았던 자들이 다시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너희들이 보고 들은 대로 말하라. 우리 주변에는 지금 이 예수의 말씀을 전하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너무도 많습니다. 안준뱅이가 안전체로 살게 하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얻지 못하게 하며 귀먹은 자들이 다시 듣지 못하게 하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예수를 가장 잘 믿는다고 떠들어대며 국정을 농단하고 이 사회의 정의의 기준을 흐리게 만들고만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민족이 자주민인 것을 거부하며 이 나라가 독립국인 것을 선포하지 않으려 한단 말입니까? 이 세계는 냉전 패러다임의 종식을 원하고 우리 민족은 분단의 비극을 지향하여 다시 하나됨을 갈망하고 있는데 아직도 냉전의 이원적 사유를 탈피하고 있지 못한 인간들이 민중의 항쟁이나 의거를 다시 빨갱이들의 폭동으로 규정하고 통일 조국의 도래를 막으려만 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합시다. 안준대위로 하여금 일어나게 합시다. 귀먹은 자들에게 다시 듣게 합시다. 죽은 자에게 다시 살아남을 허락하는 것이 예수의 권능이고 예수의 소망이며 예수의 도전이며 예수의 실천입니다. 그대들이 진실로 예수의 사도라고 한다면 죽은 조국을 다시 살리며 남과 북의 모든 장벽을 허물며 남과 북의 분단
권한을 조장한 외세의 패권을 극복할 수 있는 권능과 소망과 도전과 실천을 감행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 악인들은 악한 짓을 하기 위하여 그토록 잘 뭉치는데 어찌하여 선인들은 선업을 위하여 잘 뭉치지를 못합니까? 벙커의 성도들이요, 죽음을 떨치고 일어납시다. 홍구공원에 생명을 던지어 조국의 독립의지를 만방에 선포한 매헌의 투지를 영원한 이 민족의 십자가로 부활시킵시다. 벙커에 모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조국의 광명한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에게 통일과 화평과 번영을 향해 맥진할 수 있는 무궁한 힘이 솟구치도록 이 민족의 역사에 현현한 수많은 예수들이여 다시 우리를 일깨우소서. 아멘. 아멘. 아멘.